네, 안녕하세요. 이 영화를 연출한 임솔레입니다. 네, 이제 영화를 보실 텐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네, 영화 보시고 나서 좋으셨다면 주변에 많은 입소문 홍보 부탁드릴게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황희민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날씨가 이제 어제 내일이면 더 춥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갑자기 추워졌어요. 예. 건강 조심하시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보시고 나서 주변 분들한테 잘 소개 부탁드릴게요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현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~ 감사합니다. 이 귀한 시간 저희 영화 함께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좋은 얘기 많이 주변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연휴도 즐겁고 행복하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형들이 뺏어갈 줄 알았는데 팬들이 뺏어. 아살람말라이쿰. 안녕하세요. 교선에서 카심 형 맡은 강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새해 연휴에 휴가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섭 선택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교섭이 지금 여러분들 덕분에 예매율도 좋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가 오늘 교섭으로서의 일단 일정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어제 임술래 감독님과 황정민 형님과 현빈 형 옆에 이렇게 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2년 전에 요르단에서 촬영했을 때부터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또 무사히 개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저한테는 새해 복이 교섭이에요, 여러분. 재밌게 보시고요. 주변에 홍보 많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예,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